부산의 엑스포 유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부산에서 개최했던 그룹 BTS의 콘서트 기억하실 겁니다. 해외 VIP 초청 명단이 없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서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참석자의 규모를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차량 지원 내역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차량 탑승자의 명단도 비공개했습니다. 과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이 제대로 이뤄졌던 것인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부산에서 열린 그룹 BTS 콘서트입니다. 콘서트가 열린 아시아드 경기장 좌석 5만석은 BTS 팬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당시 엑스포 유치 지원단은 부산 홍보를 위해 각 나라 공간에 VIP 초대권을 배부했습니다. BTS 같은 경우 각 나라의 최고 실력자들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 올려고 하면 저희가 초청을 하겠다. 하지만 누가 왔는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VIP 명단도 없는 상황. 참석자 규모를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부산시의 차량 렌트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VIP용 차량 렌트비에 쓴 예산은 970만 2천 원. 모두 강서구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빌렸습니다. 부산시는 콘서트 하루 전날 이곳에서 벤츠와 테슬라, 아우디 등 차량 20대를 빌렸습니다. 차값만 2억 원에 달하는 고급 차량도 포함돼 있습니다. 나갔던 차량은 20대가 맞고요. 저희는 그 차량을 시청으로만 가져다 드리고 그쪽에서 운행을 해서. 부산시는 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탑승자들을 공항, 기차역에서 콘서트장까지 데려다주는 식으로 운행했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차량 운행일지는커녕 탑승자 명단도 그렇다고 몇 개 나라 VIP들이 왔는지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탑승했던 명단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부분 다 외교 관련 인사거든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이제 작성한 이거기 때문에 막 이름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은 170개가 넘습니다. 부산시가 빌린 차량에 회원국 VIP가 모두 탑승했다 해도 20개 나라를 초청한 것에 불과합니다. 29표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부산시. 과연 홍보는 제대로 이뤄진 건지 의문이 듭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